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마음을 치유해주는 시간입니다. 사공정규 교수의 힐링 처방전. 자, 매번 청취자로 됐다가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 네. 직접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 네. 오늘 예, 상담 좀 받으러 왔는데요.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네. 그 극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예, 오늘 뭐 극증에 관한 어떤 마무리 정도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극증을 비유하는 네. 가장 잘 알려진 뭐 가장 유명한 네. 고사성어가 무엇이 생각날까요? 쓸데없는 걱정을 비유하는 글쎄요. 네. 네. 제가 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그 기우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 네, 기우. 기우요. 아, 네, 기우. 어, 기나라 사람이 극증의 뜻인데. 예, 제 이름하고도 이, 비슷하네요. 네. 네. 이게 이제 기국무사 우천경이라는 어떤 이백의 시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원래 그 이 이백의 이야기가 그 열자의 천서편에 나와요. 근데 이 기국무사 우천경은 예. 기나라 사람인데 이제 무사 일이 없는 기나라 사람이 예. 하늘이 무너질까를 이제 걱정했다는 이러한 고사성에서 나왔는데 아. 기나라가 이제 나라는 이제 춘추 시대의 기나라인데 나라는 조금 적은 나라인데 예. 나름대로 그 생산이 풍부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이제 능력해서 아주 이제 배불리 먹고 별로 할 일 뭐 잘 살았는데 네. 별로 이제 할 일 없던 사람이 이제 걱정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 걱정남이 항상 이제 하늘이 무너지면 몸을 지탱할 곳이 없어지니까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게 잠도 못 자고 또 식음을 전폐할 정도인데 예. 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뭐 위로남이라고 하죠. 이 위로남이 예. 예. 극증남을 찾아가서 하늘은 이제 공기로 쌓여 있으니까 설사 무너져도 다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더니 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이제는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런 또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네. 또 위로남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땅 위에 있고 예. 또 무거운 집 태산까지도 있는데 무엇이 극증이냐 뭐 이런 이야기에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속담이 좀 달라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보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걱정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예, 예.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어요. 예. 피그말리온이 이제 조각가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갈라테이아라는 이제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이 갈라테이아 이게 조각품인데 이제 그 사랑의 여신 우리 아프로디테 잘 아시잖아요. 예, 여기 가서 이제 예, 조각상이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비니까 이 조각상이 정말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여기서 효과에서 나타난 의미는 우리가 이제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네요. 네네. 이거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말이 로젠탈 효과라고 있어요. 로젠탈 효과. 예예. 요거 조금 예. 설명을 드리면. 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연구를 한 건데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IQ 결과를 교사들한테 알려주는데 네. 이걸 이제 정확하게 IQ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고 아. 그 결과를 무작위로 그렇군요. 정말 좋은 학생한테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20%를 뽑아서 네. 아, 이 아이들은 굉장히 IQ가 높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앞으로 그 시험 치는 걸 굉장히 잘 칠 거다. 아,
실제 이건, IQ를 알려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 IQ는 대충 이제 그냥 대충 그렇죠. 검사를 한 거고. 네네네. 무작위로 그 20%를 뽑은 거지. 20%를 뽑아서 이걸 이제 교사들한테 알려줬죠. 예.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각자의 반에 가서 학생들에게 나 너 IQ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 공부 잘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친구들이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네. 우리가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고요. 예.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 칭찬하는 것도 물론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지만 스스로가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예.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서 내가 예. 긍정적인 기대를 받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고래도 춤을 출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의 비밀이 있어요. 아, 말의 비밀, 언어의 네. 비밀. 네. 언어는 사실은 이제 주술적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는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대로 하면 예. 인간의 삶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되고 또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네. 말한 대로 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렇죠. 또 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대로 상대방조차도 그렇게 된다.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네네. 그 뭐 생각이 사람의 뭐 인생이 되고 그렇죠. 변화가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네. 개념들입니다. 네. 네네. 아, 그런 생각을 늘 하긴 하지만 또 사실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좀 몇 번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네네. 네,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로버트 로젠탈 교수 연구에서도 예. 이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오, 신뢰감이 갑니다, 더. 네네네.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가 좀 그 스토리니까 신화에서 예. 유리한 거지만은 실제로 그 우리가 마음의 그 연구에서 실제로 효과를 나타낸 방법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아마 우리 김규훈 우리 MC님도 네. 네. 아마 앞으로 일들이 술술 네. 잘 풀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아마 그런 긍정적인 기분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작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서 제 삶도 더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네. 기도드릴 거고요.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도 네. 삶이 술술 잘 풀리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공정규 교수님의 앞날도 건강과 행복과 긍정의 기운 그리고 역시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그런 기운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우리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함께 성공. 네네. 예. 그렇군요. 늘 응원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함께 좀 기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뭐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 드는데요. 그렇죠. 네.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고사성을 볼 때 걱정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조상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았던 굉장히 긍정적인 민족이다. 긍정적인 DNA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네네. 뭐든지 할 수 있고 예, 네. 서로 뭐 이런 긍정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대하면 세상도 좀 아름다워지고. 네네. 네, 그런 뭐 마음과 기운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들을 많이 하자고는 다짐을 하는데 참 네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까요? 그런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그 책상 앞에 하나 간단히 붙여 넣는다든지. 아. 아니면 그 우리가 핸드폰 있잖아요. 예예. 예. 네, 핸드폰 하나 붙여서 항상 보는 것. 아하. 네, 이런 습관을 가지면 되죠. 그렇죠. 하면 네. 된다. 예. 네네. 이거 라면 된다라고 쓰면 안 되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예, 오늘의 힐링 처방전을 네. 좀 내려주신다면요. 힐링 처방전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상대방조차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긍정적인 예. 기대를 갖자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마음 건강을 위한 힐링 처방전 오늘 반가웠고요, 교수님. 네. 다양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공동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